아, 집에 안 가냐? 너 때문에 3일 동안 소주를 23병을 먹었더니 내장이 파열되고 간의 일부가 녹아내린 느낌이야. 집이 있어야 집을 가죠. 내가 집이 어디 있어요? 네 명이지만 여자친구 보증금으로 구한 그 옥탑방으로 좀 가라. 안 가요, 안 가. 나 진짜 이번에 화 많이 났어요. 그 소파 산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내 제일 아끼는 무선 키보드 그것도 나 중고나라에 엄청 싸게 팔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걔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아니 소파 사달래서 소파 사줬잖아. 아니 소파가 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답이라는 거야? 몰라요. 자, 그 변덕을 어떻게 알아요? 혹시 그게 쇼파가 아니라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쇼파를 사주다니. 니네 원석이도 참. 응? 맑다. 애가 티가 없어. 어우, 야, 근데 어? 좋긴 좋다. 어? 말띠 말지. 그 티 없이 하얀 조약돌 같은 공대생을 내가 7년 동안 광물 좀 비슷하게 만들었나 했는데 착각이었어. 돌은 그냥 돌인가 봐. 그냥 네가 먼저 말해. 결혼하자고. 아, 미쳤어? 아, 왜?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아, 싫어. 절박하게 보이기 싫단 말이야. 결혼이야? 그렇지. 자, 봐라. 쇼파, 신혼집, 후배. 즉, 후배처럼 쇼파를 놓일 수 있는 신혼집에 가고 싶다. 즉, 결혼하고 싶다. 맞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 뭐 그럴 리 없기까지 뭐 있어. 너네 7년 만날 때문에 그럼 보통들은 다 결혼해. 형님. 우리랑이는 보통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나 논문 쓸 때 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교수 가족여행 가면은 그 집 걔 봐주고 또 그 집 애들 숙제까지 다 도와주네요. 그런 애가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 그 제일 잘할 텐데. 결혼 에이 형, 우리 랑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 마이 갓. 그걸 우리가 놓쳤다. 쇼파가 딥이 됐던 거라서 그러는 거야. 아, 대박. 아. 아, 그거네. 아, 형, 그거였어. 아, 그거였네.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아, 우리가 그걸 놓쳤다. 아유, 술. 안 주드세요. 아, 그거. 아, 소파 TV 왔어.